뭐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호호호 그런 건데. 어제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2017.5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또 펌웨어 업데이트 알람이 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보니까 50.2 버전인데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지만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 유저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이렇게 이스터엑으로 보낸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이스터에그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를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사슴이 한 마리 보입니다. 아마 루돌프일 걸로 보이는데요. 루돌프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산타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아래에 호호호 버튼을 사용하세요. 아마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호호호 그런 건데. 제 키트가 루돌프 썰매가 됐습니다. 네. 오토파일럿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오는 도로로 바뀌고 제 키트가 루돌프 썰매가 되네요. 앞 차량은 사슴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가는 차가 한 대 있는데 사슴이 한 마리 뛰어가는 걸로. 네, 저 앞에 저기 투싼이 가고 있는데요. 저 투싼을 사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앞 차가 투싼이 사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슴이 아주 멀리 뛰어가고 있네요. 아주 재밌는 크리스마스 인사인 것 같습니다. 아, 방향 전환 지시등을 켜면 이 썰매 소리가 나네요. 아, 한번 해볼까요? 깜빡이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데요. 네, 앞에 빨간색 루돌프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향 전환 지시등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비키세요. 루돌프가 나갑니다. 해주세요. 뭐 이런 신호인 것 같아요. 오, 여기 비가 조금 왔는데 물이 고였네요. 물방울도 장애물로 인식하나 봅니다. 지금 물방울이 튀기니까 빨간색 장애물 인식 버튼이 인식 표시가 좌우로 막 보이는데. 지금 정지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오, 앞에 사슴 두 마리가 앞에 사슴까지 인식이 돼가지고 사슴 두 마리가 보이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레이더파를 쏴서 앞차의 바닥으로 보내기 때문에 앞에 앞차까지 인식이 되는데 네, 바로 앞에 차는 방금 옆으로 빠졌고요. 오토파일럿은 끄고
지금 계기판 화면처럼 눈이 좀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비가 왔어요. 오늘 비가 꽤 많이 왔네요. 아, 정말 그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운전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된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전원이 오프되어 있을 때 원래 저 가운데 제 키트의 그림이 나와야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썰매와 산타 할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네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길이 나오고 눈도 내리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로부터 온 크리스마스 이브 인사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you